오리지널 영어권에서 되어 있는 아주 좋은 우리 자유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치교양, 지식체계가 본격적으로 번역돼서 막 퍼져나가는 세상. 그래서 그걸 보고 음미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되는 세상, 최소한. 이게 미국이 지금 정신혁명을 주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개인 관점 소통 혁명이에요. 이거 2010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엊그저께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감퇴하고 개인 관점 소통이 되니까 진실 존중과 진정성이 의미를 점점 더 많이 가지는 그런 소통 환경이 된 거예요. 야, 개인 관점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야, 그거 그렇지 않아? 사람들 오히려 더 난잡해지고 시끄러워질 걸? 이런 비관론이 있을 수 있는데 혁명이 이제 방금 시작한 거거든요. 이 혁명 결과 조금 더 두고 보세요. 이 혁명이 개인 관점 소통은 결국은 진실 존중과 진정성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한 거는 백모가 아니고 지난 200여 년 동안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철학자로 꼽히는 니체와 케르케고르 말입니다. 니체는 뭐라고 말했냐? 사람이 개인이 되면 진실에 수렴한다고 말을 했어요. 반면 사람이 때 속에 속하면 거짓에 휘둘린다고 말을 했어요. 니체는 뭐라고 말했냐? 개인이 된다라는 것은 개인 관점, 자기 자신의 관점을 가진 존재가 된다라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개인 관점 소통이 널리 퍼지면 인간이 참된 개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참된 개인이 되어가면 진실 존중, 진정성 존중의 게임이 된다. 이런 지금 소통이 근본부터 바뀌고 있는 거야. 근본부터. 그래서 트럼프 현상이나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브렉시트 현상이나 지금 요번에 EU 의회 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EU 제한운동, 이걸 영어로 이제 유로스캡틱이라고 그러고 저를 EU 제한운동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면 EU 빠들은 EU를 강력한 연방으로 만들려고 해요. 마크롱이 EU 군대, 유럽군 가져가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는 건 뭐겠어요? 외교와 군사 아니에요. EU빠들은 EU를 강력한 군대로 몰고 가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지금 유럽 각국에서 프랑스, 뭐 폴란드, 영국, 이탈리아 여기서 EU는 느슨한 연합체로 가야 된다.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언어, 문화, 이민 통제, 정책, 국내 정책 이거는 각 나라가 자기의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이제 그 PC 좌파애들이 이름을 근사하게 짓잖아요. EU에 대한 회의론자들. 그래서 EU 스캡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하면 EU 회의론자. 그럼 EU 회의론 운동. 그럼 좀 이상하니까 EU 제안 운동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EU 제안 운동. 외교도 쉽죠. 요번에 아주 약진했죠. 유럽의회에서. 엊그저께 있었던, 지난 일요일 날 있었던 선거에서. 그 다음에 한국도 지금 이 정도로 조중동과 KBS와 MBC와 무슨 뭐 SBS 이런 모든 언론이 다 나서서 하루 종일 문파 586과 결국 괴를 같이 하는 뭐 반대하는 척 해도 결국 미중전쟁에게 제대로 조명 안 하고 거기에 필연적으로 북한 접수해방 자유조선의 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그 필연적으로 휴전선 남쪽에서 정체 쓰나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들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세뇌 아니야 결국. 다른 관점을 갖고 세뇌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분단체제 유지되고 지금과 같은 친북 586의 전횡체제가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한 세뇌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카톡을 찾아보면서 전혀 다른 관점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한국 정치 문화에서 처음 있는 현상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요. 전부 개인 관점 소통이랑 이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에 제가 그림 보여드렸던 저 배럴통, 저기 나무통이랑 같다고요. 저 나무통에 물이 어디까지 차냐는 결국 나무통을 구성하는
나무 쪼가리 중에 제일 짧은 놈에 의해서 결정돼요. 미국의 군사, 금융, 기축, 통화, 지식, 과학, 기술, 식량 이 모든 데에서 족탈불급의 세계적 지도력을 갖고 있었지만 석유는 흉악한 산유국 오펙을 받들어 모시고 절절절절 매면서 그 뒷정리하면서 쫓아다녀야 되고 지난 50년 동안 정신은 해체 쓰나미에 밀려가지고 완전히 개판나고 지난 50년 동안 그리고 개인 관점 소통은 2010년에서야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세계 질서, 제대로 된 석유 안보 질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에너지 안보 질서 이런 게. 이제 이게 다 차고 올라왔잖아요. 미국이 에너지 안보 질서를 주도하면 안정됩니다. 왜냐? 미국이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자인데. 그럼 자기가 잘 소비해야 되니까 가장 적절한 방식의 가격과 공급 체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정신혁명을 주도하면요. 세계 홍보기예요. 왜냐? 미국은 이민자 사회잖아. 그럼 이민자 사회를 엮어세울 수 있는 인류 보편의 정신혁명으로 치닫는다고요. 미국은. 당연히 이때까지 미국의 정신적 기조는 그러니까. 그 인류 보편의 정신혁명의 DNA 두 가닥 딱 그러거든요. 하나는 유대 기독교 DNA. 또 하나는 그리스 로마 DNA. 하나는 영성. 그러니까 인생이란 각 개인이 구원을 향해서 여행해가는 순례여행의 길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 관점이고 그리스 로마적 관점은 진실을 떠나면 인간은 짐승이 된다. 진실 존중을 떠나면. 그게 그리스 로마 관점이거든요. 이 두 개의 DNA가 쭉 흐르는 거거든요. 제대로 흐르는 거거든. 그 DNA를 가지고 정신혁명을 일으키니까 이 정신혁명은 인류 보편의 정신혁명이에요. 저는 친미여서 친미가 아니고 에너지 문제에선 저건 미국이 에너지 안보 질서를 주도하는 게 정확히 맞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지금까지 수습을 했죠. 지금은 허겁지겁 빵꾸난 거 땜빵하고 이라크전 가서 땜빵하고 아프간전 가서 땜빵하고 이란 가서 땜빵하고 지금 그게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자기가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서 여유를 가지고 에너지 안보 질서를 주도하니까 미국의 에너지 소비자 즉 모든 미국인을 껍질을 벗길 생각이 없으면 결국 그런 생각 당연히 없죠. 껍질 벗길 생각이 없으니까 결국 세계 에너지 가격과 공급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미국이. 또한 미국이 정신혁명을 주도하면 그 DNA가 훌륭할 뿐만이 아니라 그 DNA 두 개 지중해 DNA죠. 지중해 1번은 유대 기독교 DNA이고 지중해 2번은 그리스 로마 DNA란 말이에요. 이 DNA가 훌륭할 뿐만이 아니라 그 지향점이 자기 사회가 이미 세계 각 지역에서 온 이민자 사회니까 그 지향점이 인류적 세계적 보편성을 가지는 그런 정신혁명을 일으킨다고요. 그 두 개가 딱 차고 올라왔다고요. 지금 그래서 미국의 힘은요. 지금 우리가 트럼프가 좀 그러니까 기존 미디어가 왜 트럼프가 우습다는 식으로 저 도라의 장사꾼이라는 식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기존 미디어들이. 왜 그런 식으로 그리게 되냐면 미국이 저렇게 힘쓰는 거 처음 봤거든.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왜 저런 식으로 힘을 써? 저 힘이 저거 버티겠어? 장담할게요. 지금 힘쓰는 건요. 세 발의 피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지능적이고 점점 더 강력하게 힘을 씁니다. 개인 관점 소통 때문에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유럽도 그렇고요. 이 기존의 매스미디어들은요. 유럽 같으면 전부 EU 빠들이에요. EU를 강력한 연방으로 만들자는 빠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EU 제한운동에 참여해서 EU 제한을 주장하는 유로스캡틱들을 대거 당선시키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미국의 기존의 매스미디어들이 트럼프를 그렇게 취업해도 무지하게 강력한 트럼프 지지블락, 무지하게 강력한 트럼프 노선 지지블락을 구성하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국이요, 런던 시장인가가 아마 파키스탄 출신의 좀 굉장히 그 우리식으로 치면은 친북 좌파스러 온 사람이에요. 런던 시장이 맞을 거예요. 런던 시장 주요 도시 시장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브렉시트를 밀고 나가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조중동, KBS, MBC, SBS, 연합통신 모두 다 그냥 국민을 세뇌를 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어도 사람들은 SNS와 유튜브로 중무장하고 꿋꿋이 진실을 향해서 진실을 다 더듬어서 찾으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이건 문명사적 변화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뭐 중국을 무력화한다. 뭐 이런 국제 군사 패권, 뭐 정치, 경제, 군사 패권. 그거는 결과라고요. 그 위에 떠 있는. 북한을 접수해 방한다. 결과예요. 밑바닥에 이게 커요. 그래서 이 밑바닥 에너지가 워낙 커서 이 쓰나미가 한 30년 민다고요. 최소한. 그래서 우리 자유시민은 오래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활동력 있게 오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생활도 자기 아까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5천 원도 내고 만 원도 내고 3만 원도 내고 이러면서 그 오래 사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 30년 동안 정치 내전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제 그 그런 뜻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우리 그 제가 하는 이선본 이런 쪽은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사랑 손을 잡고서 뭘 준비해 왔냐. 오늘 걸 좀 소개를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이 핵심은 뭐냐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에 번역을 붙이려고 보면 원래 원 게시자가 번역을 다른 사람이 붙여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놔야 번역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근데 99%는 허락을 안 해놔요. 신경 쓰기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냐. 그건 하나는 번역에 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떤 모임의 가이드예요. 저희 큐레이터라고 부르는데, 근데 저희 그 모임의 회원들한테 아 이거 보세요라고 유튜브를 권할 수는 있는데 회원 그 뭐 한 200명짜리 모임이라고 쳐보고요. 그 회원들이 그 유튜브 꼭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언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받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즉 동료 지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학습용으로 못 쓴다고요. 그걸 알 수 있으면요 유튜브 전체를 학습용으로 쓸 수 있게 돼요. 유튜브에 떠 있는 무지막지한 특히 번역을 마음대로 붙일 수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는 번역 못 붙이게 해놨고 1%만 번역 붙일 수 있게 돼 있는데 1% 번역 붙이더라도 제출한 다음에 반영될 때까지 하세월이에요. 원 게시자가 그걸 오케이를 해줘야 되거든. 원 게시자 입장에선 한국말 모르는데 여기에 나를 조롱을 했는지 욕을 했는지 어떻게 알고 쉽게 오케이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날은 뭐냐면 유튜브 화면을 그대로 갖고 와요. 이거 다 합법입니다. 유튜브 화면 갖고 와서 지금 저 그림에 보시는 저 빨간 사각형 천원 저기 안에는 누날 참여자들이 누날 참여자 중에 누날을 이용하는 번역자들이 붙인 번역 화면이 그 동영상 화면하고 동기화돼서 싱크대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를 지금 마지막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베타 버전이 내주에 오픈되고요.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본 버전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걸 뭐 사이버 교회, 사이버 사찰 혹은 무슨 뭐 홈스쿨링 뭐 혹은 무슨 취미 동호회 뭐든지 좋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큐레이터 좀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33coco@gmail.com으로 문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번역 좀 해보고 싶다. 꼭 영어가 아니라도요. 뭐 일어, 러시아어 다 좋습니다. 또 어린애 것도 좋아요. 유튜브 가면요. 어린애 노래 부르면서 챈트하면서 우리 손자 녀석 제일 좋아하는 게 유튜브예요. 지금 나이가 뭐 두 돌도 안 됐는데. 인터넷 TV에서 유튜브만 켜주면 눈이 땡그러져가지고 그 앞에서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 웃고 떠들고. 어린애 챈트도 좋고요. 아니 무슨 그 저게 구린내 나는 저게 무슨 전교조 나부랭이들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 갖고 애들 공부시킬 거냐고 유튜브에 들여다보고 그러면 무수히 좋은 게
무수히 많은데 거기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게임도 있고 무슨 스토리도 있고. 옆 아래다 번역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다 봐요. 그래서 번역자로 참여하시고 싶거나 혹은 내가 모임인데 우리 모임에서 저거 써가지고 회원들이 저걸 좀 보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하고 싶거나 그러면 저희가 요 인간 마루타를 지금 모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타 때는 인간 마루타잖아요. 베타가 이제 한 달, 그것도 희망사항이죠. 그러니까 내주에 오픈해서 한 7월 초까지 한 달 동안은 이제 인간 마루타들이 고생해서 반영돼가지고 점점 더 서비스가 좋아지겠죠. 좋아져야 이제 본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마루타 되실 동지 여러분들을 번역자로서 혹은 큐레이터로서 초청합니다. 3399@gmail.com으로 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그 벤 샤피로라고요. 이거 지금 사이트 보면 눈알이죠. 동영상은 이건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유튜브 그 마크 찍혀 있죠. 예, 거기 저기에 그 동영상 아래 유튜브 마크 있죠. 그 유튜브 마크 아래 시꺼먼 창 지금 노란 글자 떠 있는데 거기가 저희가 올린 번역인데 이게 동영상과 동기화돼서 진행돼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예. 예, 동영상에서 나가는 그 소리와 동기화돼 가지고 번역 자막이 쭉 흐르는 거예요. 저희가 번역 자막 어떻게 만드는지 굉장히 만들기 쉽거든요. 가르쳐 드리고 지도해 드리니까 영어 실력만 있다면 혹은 외국어 실력만 있다면 또 아베 연설을 하고 싶다. 혹은 뭐 홍콩에 있는 인권운동가의 인터뷰를 하고 싶다. 신장에 있는 인권운동가에 하고 싶다. 무슨 뭐 러시아 사람인데 아주 재밌는 조크를 하길래 그걸 하고 싶다. 혹은 무슨 뭐 엔터테인먼트, 나는 엔터테인먼트 쪽 할 거야. 이러면 엔터테인먼트도 좋아요. 그 이 아래 지금 노란 글자 있는 데는 저희 쪽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저 번역 자막은. 이거 다 합법입니다. 왜냐면 우린 유튜브를 건드린 적이 없으니까. 유튜브 화면 바깥에서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뭐냐면 이제 우리 자유시민들이 아예 한국의 기레기, 한국의 교수, 한국의 학자들이 제대로 된 컨텐츠 안 만들어줘. 오케이, 니들 필요 없어. 니들 필요 없어. 우리 안에서 그거에 절절한 번역자들이 붙고 그 앞으로는 번역자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도 좀 만들라 그래요. 뭐 큰 소득이든 작은 소득이든. 그래서 그 저기 뭐 그 우리 번역자들 우리 붙을게. 우리 외국어 하는 사람들 많어. 민초 우리 지식인들 생활인들 잘해. 번역자 붙고.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하게 놀 거야. 지금 온 세계에 생각 있는 사람들이 다 자유 민주 공화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니들 저기 뭐야? 저 홍준표 그다음에 저기 무슨 홍준표의 그런 헛소리를 하거나 황교안이처럼 뒤에 지금 무슨 탄핵 동지에 뒤에 가서 줄 서고 여기저기 지금 자기 밥그릇 계산하느라고 복잡하고 야, 귀찮아. 까미 안 돼. 치우고 우리가 비록 지금 정치판을 지도해낼 수 있는 정치 지도자 없고 그러더라도 이 싸움 하루아침에 안 끝나. 이거 30년 가. 오케이. 그러면 이 세계에서 쏟아지는 모든 즐겁고 재밌고 활기차고 유의미한 컨텐츠를 우리 모국어로 한국어로 우리가 옮겨서 우리가 즐기도록 할게. 그래서 근본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아주 근본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싸움은 정말 큰 판입니다. 이런 거대한 큰 판에 우리가 다 같이 참여자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 축복이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